저녁은 간단하게 요거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남았으니까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려줄게요. 그런 다음 꿀 요거트랑 며칠 전에 사온 게맛살을 같이 먹을 거예요. 짜잔. 안녕하세요. 집 근처 베이글집에 베이글을 사러 왔어요. 오늘 아침 메뉴. 오늘은 아침으로 블루베리 베이글을 먹으려고 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베이글을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크림치즈도 같이 깔맞춤으로 블루베리 맛을 사왔어요.
아침에 사온 거라서 따로 굽지 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심 약국? 건강의 최고심. 와, 귀엽다. 저 이거 사려고요. 시작됐다, 나의 성공 시대. 전혀 살 생각 없었는데. 오늘 아침으로는 어제 사온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새우카츠 버거고요. 이거는 연유빵이에요.
왜? 근데 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으로 이 빵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빵 이름은 모닝빵이었는데 약간 일반 모닝빵이랑 다르게 되게 허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이런 덜 익은 느낌의 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예전에 그 식부관에서 팔았던 배치범도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이런 덜 익은 빵? 근데 거기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어제 산 딸기잼이랑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 살 때는 몰랐는데 이게 무슨 보금자리 2023년 한정판 햇딸기잼이에요. 신기하죠? 올해 나온 딸기로 만든 건가 봐요. 다들 콧구멍은 안녕하시나요? 저는 아주 비염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딱 그거예요. 덜 익은 식감의 그 빵 맛. 씹으면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저는 오늘 집에 남은 회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회덮밥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남은 회를 먹는 저희 엄마의 주특기인데 사실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초장이 없어서 초장을 만들 거고요. 그 위에 야채 썰고 그냥 비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도전 해보겠습니다. 보통 고추장, 설탕, 식초를 1대1대1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약간 레시피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대충 먹고 싶어서 그냥 대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 1, 식초 1,
이게 맞을까요?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주얼은. 지금 보니까 1대1대1이 아니라 3대1인걸요? 너무 시큼하려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진 않아요. 저도 매실 액기스를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농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손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제 먹고 남은 쌈채소들을 잘라주면 끝입니다. 냉장고에 양배추가 있긴 한데 약간 귀찮네요. 그냥 상추만 넣고 비벼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잘 썰어줍니다. 케일. 그리고 없으면 섭섭한 깻잎. 다음 여기에 밥을 이렇게 깔을게요. 다음 상추 듬뿍, 깻잎도 듬뿍, 고추 그리고 고추도 넣습니다. 그런 다음 먹고 남은 회. 잘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참기름 냄새가.